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시작합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내부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내부 크러쉬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 상황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까? 네,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 특검이 대단히 공을 들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마 저는 특검이 이제 김기춘 실장을 잡는 유일한 방법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덤벼들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특검의 의도는 결국은 이 라인, 청와대 라인을 청소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블랙리스트 굉장히 좋은 소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라인 올라간다면 이제 대통령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을 특검에서 이미 언급했어요. 그러니까요. 블랙리스트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승인 아래 추진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게 나오는 이걸 거죠. 몰랐다면은 무능한 거고 몰랐을 리가 없지요. 이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이제 지시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돈이 이제 여기서 움직인 거예요. 지원이 있어야지 순수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대에 올려줄 수 있고 화폭에 옮겨줄 수 있는 건데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입 다물고 있어라가 아니에요. 지원금을 딱 들이대면서 재가를 물리면서 어용예술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매우 적극적인 네. 리스트인 거죠. 그럼 그 돈은 뭐냐? 우리들의 세금이에요. 국민의 돈인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사사로운 사용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이 박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유용 이것과 연결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특검에서 그리는 그림에 따르면 제일 윗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겠죠. 이게 이제 통치 철학입니다. 통치 이념이기도 하고 통치 방식이기도 하고. 근데 그 밑에 경험이죠. 예, 네, 그러니까 70년대 유신시대의 경험. 유신시대의 경험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걸 갖다 이제 맡아서 실행한 분이 김기춘 최고 책임자가 저는 김기춘 씨라고 보고요. 그 밑에 이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이걸 작성을 해서 교육문화수석실에 전달을 하고 이걸 갖다 이제 문체부에서 실행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 관련 인사 4명이 지금 구속영장 이제 발부가 됐는데 김상류, 신동철, 김종덕 정관주죠. 또 그 위에 이제 누구냐? 바로 조윤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가 누굽니까? 김기춘까지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최종적인 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 이게 김기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까지도 좀 의심했거든요. 이분이 하도 법꾸라지고 워낙 모든 자료들을 갖다 철저하게 증거들을 인멸을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확신을 하는 것 같고요. 아, 대통령까지도 대통령한테도 이 법적 책임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블랙리스트 수사하는 거 보면서 재밌는 게 특검이 이번에 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아 국민과 함께 가고 있구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을 대통령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국민이라고 하는 백을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게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면 가장 국민 혐오가 누구였었냐면 우병우였었거든요. 그다음에 우병우 자리를 제치고 김기춘이 올라옵니다. 근데 김기춘이 김꾸라지라고 할 정도로 온갖 것을 다 피해가고 있는데 블랙리스트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드러난 악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밑에 그림자처럼 숨어있는 악이 김기춘인데 어떻게 김기춘을 손을 못 대냐.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 중에 가장 신빙성 높은 제보가 이 블랙리스트에 원본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성과도 나올 것 같고 국민들이 가장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김기춘에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늘 을의 편이거든요. 이 가난한 연극인들을 제일 잘하는 문체부 직원을 동원해서 돈을 흔들면서 이 사람들을 탄압했어? 그럼 지난 4년 동안 당신들이 한 것은 그런 비인간 짓 그거 한 거야? 여기에 국민 감정들이 잔잔하게 같이 터져준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가 김기춘까지 가는 순간 특검은 최순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확실한 다리를 놓고 간다.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특검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헌법적 가치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네. 이념 자체를 배신하는 거니까. 장관, 수석 뭐 이런 사람들 갖고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진 교수가 얘기한 그게 들어가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21조, 22조 넣으면서 표현의 자유, 문화의 자유. 거기서 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순 없지만. 그렇죠. 이 고귀한 국민의 가치를 건드리는 자, 너희들 누구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한류라고 그렇게 열광하고 있었던 것을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그 틀을 쓰고 뭐 적군 리스트요?
따로. 거기 따로 돼요. 예. 적군 리스트는 그 보수 인사도 이제 예.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적군 리스트일 것 같아요. 적군 리스트. 적군 리스트. 정확하게 지금 딱 해당자야. 저는 안 걸린 데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온갖 분탕질을 하고 있는 김기춘과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국민들에게 특검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박수 좀 보내줘라. 근데 이게 최순실 씨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순실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읽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서 일종의 그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신 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저항을 해서 외국 언론에 실렸던 사람들은 다 문화예술인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김재하 씨, 뭐 김민기 씨 뭐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인들의 저항과 한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뼈저리게 아는 거죠. 조선 왕조 시대에도 왕을 조롱을 했어요. 광대들은 조롱해도 네. 돼. 그렇죠. 광대니까, 딴따라니까, 사당패니까. 풍자한 거죠. 풍자. 풍자죠. 그리고 거기에서 숨통을 트여준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은 두려워했던 거죠. 그렇게 문화융성을 하겠다라고 많이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예. 이렇게 문화계 정책에 그토록 집착하고 옥죄 이유가 뭘까요? 일단 문화의 힘에 대해서 기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현대사회에서 이제 권력의 축은요. 문화, 지식인, 언론. 그리고 종교입니다. 소프트 파워에선 문화 파워라는 것은 사실 국민들을 세뇌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순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 파워를 알았던 거고 또 하나는 최순실 스스로 문화에 관한 자기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고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장관을 자기가 선임을 하려고 했었고 이 방면에서는 최순실의 영향력이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아주 심플하다고 봐요. 왜 문화에 집착했냐. 이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대자리입니다. 그렇죠. 뼈 아픈 추억. 미인 아시죠 노래? 외불러 아시죠? 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70년대 금지곡입니다. 이미 그때 영화 주제를 검열을 했고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 언론도 또 장악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금지곡, 조금만 이상한 생각 혹은 정권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노래를 다 금지곡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75년서부터 79년까지 대공국장으로 있었던 김기춘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던 것을 김기춘이 실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 딸이 대통령이 돼서 경찰, 검찰을 동원해서 몸은 옥죄고 정봉주 같은 사람 감옥에 보내고 뇌를 잡아야 되거든요. 뇌는 세 가지 주관이에요. 교육을 잡아야 되거든요. 언론을 잡아야 되죠. 문화를 잡아야 돼요. 자, 언론을 잡으려고 온갖 공영방송에 그 낙하산 사장 보내지 않았습니까? 교육 잡으려고 교과 속정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전반적으로 하나의 공기를 장악하는 도구인데 그게 블랙리스트예요. 비유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보수 오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판 전체가 빨갱이들한테 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척결해야지 우리나라가 잘 된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들 갖고 있더라고. 네. 황당한 건 뭐냐면 문화의 판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가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영화 감독도. 영화 감독부터 예. 그건 왜냐하면 창의적이니까. 창의적이어야 되고 비판적이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는 사람들은 좌파가 많은데 그게 정치적 좌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없애놓으면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늘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 여기서 문화예술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 나라다 하더라도 네. 그 나라의 문화판에 가면 그냥 좌파 세상이야. 아니,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원래. 그분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에요. 네. 보수주의 원칙에서는 가장 큰 게 자유입니다. 즉, 표현을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리고 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 준 게 역사적으로 누구였습니까? 말하자면 귀족들, 왕족들, 네. 예? 메디치가 정말 문화를 원도 없이 피계하고 지원을 했던 게 보수의 근본적인 가치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데 또 특히 이제 이 정권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세월호예요. 네, 그렇죠. 하여튼 세월호에 관한 책 낸 출판사는 절대 안 된다. 네. 또 하나 뭐냐면 노무현이에요. 친노 노무현. 근데 그래가지고 변호인에서 걸린 거지. 그렇지, 변호인 이런 거 만들어서 CJ, 차장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소설가, 뭐 영화인,
연극인은 또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마 세월호 사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 7시간에 그렇죠. 대한 트라우마가 그러면, 본인도 있는 거죠. 아니 조대환 그 민정수석을 데리고 갔을 때는요. 조대환 민정수석이 뭐 했습니까? 세월호 특조에서 부위원장 하면서 세월호 진상조상 방해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것의 방해를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이 정권은 모든 초점이 세월호에 갖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네. 저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 잘 알았죠. 예측은 잘했지. 최순실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던 김기춘 전 실장도 지난 12월 청문회에서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근데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는 나는 끝까지 모른다라고 입장을 고수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증언과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겠죠 아마. 그런데 이 법조인들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우병우 이런 법조인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야. 내 말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철저히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블랙리스트를 생각은 없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문화 탄압의 한 형태라고 하는 그냥 명사인 거지. 이렇게 탄압한 구체적인 명단을 작성한 그게 문제거든요. 그 특검팀 작전을 보세요. 처음에 조윤선 치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서 실무 작업을 했던 수석들, 차관들, 직접 작성한 사람들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에 김기춘, 조윤선 얘기가 다 있습니다. 헌재에서 윤 전출을 내보내고 잽을 한번 날려봤잖아요. 마찬가지로 특검도 이 네 명을 올려서 잽을 날려보고 그다음에 조윤선과 김기춘들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모랄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을 초월한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법을 초월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또 대통령의 어떤 안정된 통치를 위해서 아주 그 좌파적이고 또 불온한 사상 이거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매우 적절한 업무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내 가치를 존중했다 이러면서 논리를 만들고 자기의 체계를 만들 거예요. 구국의 결단이죠. 그 그렇죠. 정점에 김기춘 그 실장이 있는 게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75년서부터 79년까지 대공국장으로 있으면서 조작한 간첩 중에 무죄가 나온 건이 23건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는 거의 검찰 역할하면서 경찰과 군수사대가 그 지시를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23건이 다 이 사람의 지휘하에 움직였다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다 그 재심에서 무죄되고 난 다음에 그 취재하던 기자가 들이밀었어요. 여기 요 혹시 요거는 실장님 그 당시에 그 쓰신 그 필체 아니신가요? 문서 아니신가요? 아니 간첩을 조작하는 일입니다. 그만하세요. 바보고요. 관리인데 나도 관계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수사 책임자셨는데 관계 없는 일은 아니겠죠. 이 사인을 들이밀면서 이거 직접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 처음 봅니다. 똑같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간첩 조작 사건하고 사람들을 수십 명을 죽여나가게 했으면서도 그렇게 부인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끝까지 부인하는데 이번에는 비서실장님 죄송합니다만 못 빠져나가겠습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련한 사람입니다. 검사 임관이 64년도예요. 벌써 50년 전에 권력의 최정점에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고 유신헌법 그걸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던 네.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이미 대한민국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경수 여사가 숨졌을 때 문세광한테 야 남자가 이럴 수 있어? 너 사나이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비를 받아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너 정말 뛰어난 검사다. 정보부 대북 국장을 승진시키는 거예요. 30대 나이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92년도에 초원 복집 사건.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했던 바로 김기춘. 그러니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또 세 번 해요. 좀 재미있지만은 현재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있지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김기춘 씨가 법사위원장. 그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를 책임졌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끝날 줄 알았지. 화려하게 지금 39년생이니까 지금 내일 모레 80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해서 64년부터 지금 64년 지금까지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해오신 거예요, 이 양반이. 마지막 경력이 있잖아요.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게이트 피의자. 김기춘 하면은 그냥 대명사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작 정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라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하게 만든 이런 게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일단 충성심. 게다가 이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부렸던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든 간에 실력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려다 썼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도왔던 7명의 원로가 있어요. 7인 원로그룹. 7인 원로그룹. 뭐 최병렬 전, 뭐 예. 김용갑, 뭐 현경대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현경대 현재 통일 거기 부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다 대통령을 지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속된 말 한 번 못 만나가지고 불만을 표시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가면서 유일하게 권력의 최정점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모신 사람이 김기춘 실장이에요. 그만큼 대통령이 좋아할 수 있는 여건. 그런데 이 양반이 대통령을 모실 때 저는 이야기만 들었지만 굉장히 왕 모시듯이 군신관계가 철저한. 근데 이제 와서나 그러지. 예전에 왕기춘 실장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관여를 안 하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네. 김기춘 실장도 사실은 나도 사실 잘 못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 작가님은 실제로 만나보셨죠? 기본적으로 이제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멘토라고 생각을 했고요.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보호해줘야 될 일종의 후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를 이어 충성해야 하는. 충성과는 또 다른 관계죠.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이제 그 노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어떤 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후견인으로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는데 대단한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친박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거의 그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준하는 좀 이렇게 낯뜨거운 아부를 했어요. 대표님이 오시니까 뭐 후광이 뭐 비치는 듯합니다. 오늘따라 피부가 고우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속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또 배신도 때릴 수 있고 뭐 이러면서 가만히 이제 표정이 없었어요. 근데 김기춘 실장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저녁을 그분이 마련하셨어요. 초대에 말씀 이런 걸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대표님이 이렇게 커터칼 테러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상처가 치유된 것을 보고 특별한 뜻이 대표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부가 아니라 신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아무다 못하죠. 전설이에요. 이 정부를 지켜야 된다.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을 신념이. 지켜야 된다. 그런 신념.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김기춘 실장도 참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한 애처가시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애정도 깊고 참 대단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전 의원님 파괴한 가정을 봐요. 한두 가정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함이죠. 뭡니까? 나치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정말 훌륭한 아버지고. 훌륭한 아들이고 훌륭한 남편이고 정말 성실한 직장인이고 이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80년대에 김근태 전 의원이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는데 고문을 하던 두 사람, 세 사람이 애 시험 잘 봤어? 전기 고문을 하다가 자기는 여기서 이 지옥의 문턱을 날아가는데 잠시 쉬는데 들리는 소리가 그래 이번에 애 시험 봤어? 아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네. 그 얘기를 듣고 당신 인간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다. 아유. 그런 측면으로 보여요. 너무 일찍 가셨어요. 정말. 근데 최순실 씨와는 뭐 모른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제대로 된 권력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요. 그분은 아마 최순실하고 직접적인 통화나 직접 되면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건 왜냐면 자신의 그 법률가로서의 상식으로 거기까지는 선을 딱 그으면서 유추와 해석과 상상을 해가면서 일종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정치를 했던 것이 아닌가. 네. 최순실 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건 다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죠. 인지했다고 인지했다. 봅니다. 안영환 원장님은 인지했다고 보십니까? 김기춘 실장의 능력, 정무 감각, 업무 파악 능력 고려한다면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죠. 알았다. 모르게 너무 뛰어난 분이니까요. 그때 이제 13시 문건 파동이 났을 때 그 파동이 왜 났냐라는 거예요.
모종의 이제 권력 투쟁이 내부에 있었겠죠. 네. 그때 이제 아마 이분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아 실세가 따로 있다는 거 그때 이제 알았겠죠.라고 하면서 진짜 실세 속에 붙은 게 아닌가. 근데 그때 알았을까? 난 그 전에 알았을 것 같은데. 최순실이 경영 그 가지고 있는 빌딩 인근에 사무실 있었다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과거 그 빌딩 안에 들어와서 사무실을 썼던 거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그 인근 사무실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 사는 것도 아마 김기춘 시장이 전 개입됐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분의 경력을 보면 정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데 이제 그건 정치적 촉이나 감각과 판단도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의 중요 정보가 있는 곳엔 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순실 존재를 그렇게 늦게 알았을까? 저는 이미 2007년도에도 그때도 친이 쪽에서 최태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자 그러면서 그 자료가 막 본물처럼 나오던 시점에 있었어요. 이때 이미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어디다. 대한민국의 핵심 정보는 다 주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 근데 그 문건이 13시 네. 문건이 원래 김기춘이 조사시킨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김기춘이 그러니까, 김영한 수석 제끼고 그렇지, 근데 왔는데, 유명하고 직거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딱 봤다. 그때 알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의 입장에서 애들을 쳐야 된단 말이죠. 국정농단을 쳐야 되는데 안 치고 거꾸로 문건 만든 애들을 내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걸 딱 보니까 최순실의 존재는 알았어도 국정농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 정도 실세인지 몰랐고 아 이게 또한 가까이 뜻이기도 하고 주군의 뜻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라고 하면서 그쪽에 붙어버린 게 아닌가. 권력을 공존한 우리 전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2007년 이전에 알았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 이제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네, 그리고 실체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고. 인정하면 자기도 네. 한 공범이 되니까. 그러니까 법률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가는 한마디 한마디 신경 씁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장년 시절에 간첩 조작으로 시작해서 분석 행위로 끝낸다. 청와대 내부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천일 만에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하지만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 헌재에서 답변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게 작년 12월 22일이에요. 내긴 냈는데 딱 세 부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분은 구라고요. 두 번째 부분은 침묵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변명이에요. 대통령의 뭐 동선이 이거 국가 비밀이다라든지 아니면은 관저의 구조는 뭐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라든지 이런 순구라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도 다 관저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동선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 일본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 시간별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공개 못하겠다는 구라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더 치죠. 재택근무했다. 각하가 있는 곳이고 근무. 한마디로 출근 안 했다라는 것. 이렇게 지금 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근데 본론에 딱 들어가서 정작 해야 될 얘기. 서면 보고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서면 보고 내놔라는 거예요. 보고서 딱 세 장 내놨습니다. 서면 보고 한 열대 번 했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전화통화로 지시했다 그러는데 통화 기록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통화 기록은 뭐냐면 뭐 다른 국민연금 그렇죠. 국민연금에 관한 네. 요거 하나만 달랑 내놓고 나머지 믿을 수가 없단 없는 말이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엔 변명이에요. 왜냐 배에 물이 찼으니까 들어가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구명 젖고 있고 실내 이렇게 떠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배가 완전히 물 속에 잠겨가지고 에어포켓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변호인단도 있고 네. 이루고 미루고 낸 답변서 치고는 좀 허술하지 네. 않느냐라는 생각을 예. 많이들 하고 저는 그 돼요. 변호인단이 정말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변호인단이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행적을 나열은 했지만 내용이 없고 새롭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변론서에서 세월호 7시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부재 이것이 세월호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7시간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 즉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변호인단의 변론서를 보면 정말 국민이 화병나게 생긴 예. 그런 형태고 우리의 그 국가의 시스템이 이 정도로 무너졌나. 8시 52분에 세월호의 그 침몰 사실이 말하자면 최초로 보고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그나마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게 10시예요. 언론이고 또는 뭐 떠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곳이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보고 체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을 보여줬고
박근혜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기자적 감각으로 한번 유추해 보면은 세월 참사가 일어났던 그날 12시까지 대통령은 잠을 자고 있었거나 비몽사몽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9시 53분 서면 보고 수령하여 검토. 바로 관제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아마도 대통령이 이 시간대 이제 좋은 편 주무시거나 연결이 안 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자고 있으면 감히 누가 깨울 수가 없습니다. 깨울 수 있는 건 가족이나 배우자만 깨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이야기로 들어본다면 대통령이 불면증이 많이 시달렸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수면제를 뭐 늦게라도 새벽에 먹고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오전 상황은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온 보고서는 바로 옆방에서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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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거죠. 네. 계속...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간단해요. 네. 전화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가 전화 그 기록 내놓으면 돼요. 통화 기록. 그렇죠. 이메일로 받았으면 수신 확인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다음 팩스로 받았던 팩스도 수신 시간이 있잖아요. 인편이다라고 한다면 인편은 딱 한 사람, 안 본 것만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다 비어있는 거야. 이것만 내놓으면 되는데 이건 하나도 안 내놨다는 거죠. 증거가 네. 확실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날. 이걸 믿는다 하더라도 나라가 이런 위급한 사람의 서면 보고가 뭡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 하려면요. 보고서 쓴 다음에 양식에 맞는지 문장 잘 썼는지 오탈자 없는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 걸립니다. 이런 걸 보면 계속 오전 내내 서면 보고예요. 서면 보고도 문제가 뭐냐면은 제시된 건 딱 세 장이에요. 1010일 만에 제출됐고 헌재에서 명령한 지 19일 만에 제출됐는데 공식적인 기록은 처음 내놓는 거예요. 이 문서와 관련된 거짓말은 크게 한 6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들은 판단이 용서 못할 상황이다. 이 기록을 성명하라 그랬잖아요. 성명하라 그런 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판단에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하려도 좀 성의껏 해라. 어떻게 니네 문서가 앞뒤가 다 틀리냐. 자꾸만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는데 10시 15분 이후에 기록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시 15분까지였었어요. 국가원수로서 아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 7시간 기록을 내라 그래도 이걸 최초 인지한 시간서부터 나는 이렇게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7시간 얘기니까 10시 15분서부터만 해명을 해놔. 스스로 함정 빠지고 좀 난 구하려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시할 때 지시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구조 인원 파악, 희생자 파악. 구조 인원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다가 청와대 보고해야 되니까 계속 동영상만 찍어요. 구하지 않고 이 구하 찍어갖고 보고하는 거 하지 말고 당장 구해라. 이걸 지시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서 나는 구조하는 작업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질 괘씸한 거는요. 헌재를 갖고 놉니다. 헌재를 갖고 노는 건요. 5천만 국민을 갖고 노는 게 윤 전추가 나와서 발언을 했잖아요. 나머지 모든 문서는 윤 전추의 발언에 따라 갖고 이 문서를 맞춰나갑니다. 이게 지금 탄핵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할 짓이에요?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부인을 하지만 이미 2014년에 이 서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넘겨서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국민들한테 괘씸하게 네. 다가오고 있다. 지금 헌재가 되돌려보낸 답변서에 대한 분석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예. 허점이 뭔지 한번 진중권 교수님 살펴주시죠. 해리 트루먼 대통령 집무실에 이런 말이 걸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쉽게 말하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 몫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아마도 그 청와대 관저에는 이런 표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은 여기서 나간다.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 예. 그다음에 언론의 오보. 네. 근데 언론의 오보라는 건 제가 기억으로는 20분 만에 30분 만에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11시 30분 40분쯤이면 이게 우리가 오버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관계기관의 보고가 잘못됐다는 게 되게 한시 상황이거든요. 1시 7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370명 구조했다. 사망자 2명 확인됐다. 네. 그다음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걸 2시간 후에 알아야. 3시경 정도에 알거든요. 그래서 보고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승소원 인원이 476명이에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900, 370명이면 아직도 100여 명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미 두 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은 나와가지고 TV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심각성 보고 나서 또 뭐 했습니까? 머리 손질했어요. 그리고 또 두 시간을 보내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대통령이 굉장히 이 상황을 안이하게 봤던 것 분명히 있죠. 아마 김장수와 안보실 때 전화했던 받았다고는 하잖아요. 네. 아마 그랬다면은 침실에서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지금 대통령 관저의 이제 구조가 이제 가운데 메인 홀에 대통령 침실 있고 그 옆에 서재가 있습니다. 그 서재가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식당, 수행원이 잠잘 수 있는 숙직실. 실제로 연문 다 할 수 있습니다. 소회의실, 대회의실이 있으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과연 그 관저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밝혀야 된다. 그 답변서 내용 중에는 좀... 그게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답변서 쭉 네. 보면서 느꼈던 건 서면 보고 수렴하여 검토, 수렴하여 검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수렴하여 검토는 아니고 수렴하여까지가 나는 맞다고 봅니다. 수렴하여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쌓아놓고 쌓아놓고 대통령이 일어나면은 이제 넘겨치는데 그 상황이 보고되게 네. 이렇게 쌓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네. 또 중요한 게 답변서에 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출근을 9시 출근 네. 퇴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안 나오셨대. 왜냐하면은 네. 주말까지 나오면 직원들이 힘드니까. 그 대신 이제 주말은 이제 막 관저에서 일을 했고 두 번째 이제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에서 비난을 했었지. 네. 민주당 성명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 관저로 불러서 회의를 하고 했다고. 그런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저에 대회의실이 있어요. 사실 회의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평상적으로 거의 안 나온다면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많이 안 나오셨답니다. 예. 이 관저에서 많이 의사 그거... 얘기를 들어보면 관저에서 거의 100% 있었고 행사 있을 때만 본관을 그러니까. 잠깐 건너간 그러니까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시기 전에 그 참모들하고 그 관저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출근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저로 떼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말하면 회사 출근하기 전에 일을 하고 네. 회사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또 일을 한 거고.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출퇴근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부터 굉장히 자유스러운 직업을 했던 분 아닙니까? 워낙 그분이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이 불편하면은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네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이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안 부른 거지. 예. 관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비서관이나 뭐 어디 실장이나 수석이나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여기 회의실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관저에서 활동한 걸 전직 두 명의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간 건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두 분은 공관에서 일을 하고 본관에서 일을 하고 일이 부족한 걸 관저까지 가져와서 일을 계속 하신 분들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서 관저에 있었던 거고 그거를 왜 전직 대통령을 물고 들어주냐고. 근데 스스로가 네. 발목이 잡혔어요. 저는 이번 이 세월호의 헌재에 낸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이 변론서를 온 국민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눈에 보여요. 그들이 거짓말을 했고 이 관저 정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떳떳이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예. 그날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이다. 이 두 문장이 완전히 맞지 않잖아요. 그래놓고는 또 이거는 재택 24시간 재택근무하는 관저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변론서만 봐도 모든 걸 알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환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말의 동정도 전 사라진다고 봐요.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윤전추 행정관이 와서 대통령과 김장수 안보실장이 그날 통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대통령과 김장수 안보실장은 7차례 통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통화 기록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거짓말이죠. 두 번째 그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10분간 통화했다 그러면서 그게 12시 50분 기록인데 그것도 기록을 내놨어요. 둘 다 내놓지 말든지 아니면 둘 다 내놓든지. 그날 관저에 드나든 사람은 신보라 대위와 미용 담당자밖에 없었다. 그럼 안봉근하고 정호성은 관저 밖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세월호가 침몰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시 35분에 머리를 만졌다 그래요. 그리고 20분 걸렸다 그럽니다. 그럼 3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는 아무 기록이 없어야 돼요. 머리를 만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3시 42분에 외교안보수석 보고를 받고 3시 45분에 사회안전비서관 보고를 받고 미용사는 쫓아다니면서 머리를 만지고 와서 막 보고를 받아. 이렇게 됐다라고 자기들이 이 기록에 써놓은 거예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2시 11분하고 2시 57분에 전화로 안보실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미 2014년 조원진이 기록을 밝혀요. 안보실장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고 안보실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야. 그 보고받았던 게 이번엔 지시로 둔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세월호 기록을 감사한 결과 청와대 직원은 대통령에게 위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오전부터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변호인단은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구하는 대통령의 책임 이거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아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의무 그다음에 책임 근무 태만에 대한 그 문제 이건 차후에 답변을 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게 그날 대통령이 한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머리 하신 거 하고 그다음에 고용복지수석하고 통화한 거. 나머지는 없어요. 다 김장수 예. 실장이 얘기한 거, 뭐 비서관이 얘기한 거 이러지 증거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거는 품격의 문제와 자질의 문제를 드러낸 거다. 김장수 그 실장의 말도 믿을 수 없는 게 이분이 한번 구라를 쳤어요. 뭐 저 대통령이 지시를 하기를 갖다 망치로 유리를 깨서라도 보고 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근데 이 선창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해라라는 말을 메시에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철저히 구조하라 그 말에 제가 혼돈을 한 것인지 착각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분도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제 대면 보고를 했다는 사람 두 명 있잖아요. 네. 누구예요? 안봉근, 정호성. 정호성. 예. 네. 이 사람들 어디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1부속실, 2부속실이요. 이 사람들은 본관이 있습니다. 본관이 있습니다. 1부속실, 2부속실 본관이 있습니다. 예. 본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본관에서 듣고 불이 났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뭐 자전거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게 왜 이 두 사람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입을 맞추려면 이 두 사람밖에 없을 거고. 예. 또 하나는. 맞아요. 또 이제 이게 맞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결국 3인방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대통령이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연히 택시기사분하고 이제 세월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마누라한테도 한 번 거짓말하게 되면 계속 꼬여가 계속 거짓말하게 된다고. 그 생각이 이거 택시기사 양반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꼬이게 된 첫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김기춘 때문에. 그렇죠. 김기춘 실장은 법무부 장관 마친 다음에 집에서 근무할 때 1층에서 옷 갈아입고 2층으로 출근한 사람이에요. 직무실. 직무실로. 예. 이 양반 입장을 본다면 관저에서 근무하는 걸 자기가 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 그것을 말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거 잘못된 걸로 국민들을 비치겠지? 라니까 그 순간 김기춘 실장이 발언을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일파만파 의혹이 증폭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사실 이 단추를 잘못 깨면 옷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풀어야지 하는데 자꾸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꼬이다 꼬이다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도 또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보고서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로 자기들이 또 냈어요. 뭔데요?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너무 지금 막 마음이 아파서. 예. 네. 그래, 이거 웃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안봉근과 정호성 오전 오후에 대면 보고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게 또 누구의 증언입니까? 윤 전초의 증언이에요. 이거 얘기 나왔을 때 헌재하고 특검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특검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안봉근과 정호성은 당일날 관저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한테도 노출되지 않은 증인을 누굴 신청했어요? 김장수 안보실장을 또 신청을 한 거야. 거기는 노출이 안 돼 있으니까. 거짓말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인물. 헌재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김장수도 팩스를 보내고 그걸 통화를 했대. 통화 기록 내놔야지. 통화 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통화 기록이요? 없으니까 안 냈겠죠.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이게 밀린 숙제 내듯이 답변서가 나왔는데 이제 혼자서 다시 내라. 보강해라 했어요. 예. 그 강일원 주심인가요? 이런 말을 했죠. 대통령이 언제 사고를 인지했는지 그렇죠.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록에 거였죠. 따르면 지금 10시거든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나 같은 일반 국민도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사고 발생했고 보고까지 보고 내가 강의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가장 빨리 알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분이 국민들 다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는데 혼자서 모르고 10시에 보고를 받았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예. 뭐 청와대에서 아까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라 계속 알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직원들은 그렇게 보고 했다 그러죠. 그렇죠. 10시 이전에 뭔가 있단 얘기예요. 이게 예. 좀 비어있다라는 걸 헌재에서 보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 얘기해라. 정말 심각한 게 아이가 119에다가 신고한 게 8:48인가 52분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119는 비상망으로 돼갖고 전국이 이게 그 네트워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 전에 뭐라고 보고를 했었냐면 9시 17분에 YTN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위급 상황인데 TV를 보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주의의 불행한 종말이에요. 비밀주의도 비밀주의고 9.11 테러 났을 때요? 네. 부시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들 부시가 초등학교 학교에서 초등학교 간담회 갔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딱 앉아갖고 보고를 하고 아마 7분 동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그 7분 동안 동영상을 찍어놓고 미국 국민들이 조롱을 했잖아요. 저 바보 하는 짓거리 봐라. 지금 이 비상사태가 났는데 저 대응 못하는 거 봐라. 그 빈 시간이요. 7시간이 아니라 7분입니다. 그렇죠. 뭐 아이들이 놀라지 않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인류 역사상 대참사가 났는데 저 바보 하면서 그때 나온 표현이 이거 더미 부시, 이디엇 부시. 예. 이 근거에 그대로 제가 이걸 100보 양보해서 믿어줄게요. 2시 57분에 이제 혼선이 끝납니다.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그래요. 이것도 물론 거짓말이지만 자 구조인원 혼선 질책을 하고 정확한 통계 구조 상황 재확인하도록 지시해놓고 그럼 이제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뭔가 급하니까 4시 10분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해요. 여기도 또 안 나와. 그리고 중대본을 간 시간이 2시간 14분 뒤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국민들이 자꾸만 중대본 간 걸 뭔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상 상황에서는요 중대본은 실행하는 집단 단위이기 때문에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쇼하는 거고 벙커로 달려가야죠. 아니 벙커로 놔두고 왜 중대본을 가 있습니까? 중대본을 가면 카메라 찍히는 거 아니에요. 벙커는 일하는 데고. 대통령 없이 벙커에서 회의했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있었고. 이게 보면은 대면복을 안 받는 게 이분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면복을 받을 능력이 안 돼요. 지시가 없는 게 당연해요. 지시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컨대 어디로 달려갈까? 벙커로 달려가야 되느냐? 아니면 골로 달려가야 되느냐? 도대체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자체가 판단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스타일, 무능, 모든 게 한꺼번에 탁 드러난 상황이 이 상황이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수석이 6개월 동안 대통령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누적된 게 한 방에 딱 터져버리는 게 이 사건 16일이에요. 지금. 저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예. 쭉 보면 이게 대통령의 진짜 잘못이냐. 예. 누군가가 좀 영민하게 움직이고 결정을 해서 구조하는 데 힘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아니 국민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말이 이제, 안 되는 예, 얘기죠. 난 이 사건을 거. 보면서 난 이거 솔직히 보면서 만약 북한이 전쟁 걸어갔다, 북한이 휴전선 도발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판단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면 상태이거나 최소한 비몽사몽 상태였다. 응? 연평도에 북한이 쐈으면은. 응? 이 결정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이라면은 연평도 다 깨지는 건 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서울 너무 예컨 이런 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거의 뭐 저 북한군이 인민군이 지금 저 미아리까지 넘어왔는데 딱 회의하면서 아니 그 다들 그 방탄복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막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거하고 똑같아요. 그 6.25 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은 안전하다 그러면서 혼자 가고 한강다리 폭파시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매주 토요일 날 나가면 흘러나오는 그 노래 소리가 귀에 쟁쟁해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이렇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자, 이번에는요. 두 분 불출하다가 갑툭튀 한 내부자가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의 첫 남편이자 정유라의 아버지 정윤혜 씨의 운명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적을 감췄다가 돌연 채널A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려 2시간 38분 동안이나 채널A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그분도 인간이고 나이를 먹으면 여기저기 아프지 않겠어요. 이성이기 때문에 넘어서 수 없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또 오해를 받으셨잖아요. 압구정동 미술빌딩이 다 허물어져가는 교회에 따랐잖아요. 예. 빨간 벽돌이 네. 허물어져가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쪽 본 두 개를 다 팔아가지고 미술빌딩을 진 거죠. 아버지 엄마에 대한 힘들어했어요. 이제 왕따를 많이 당했지. 일단 채널A에 본인이 먼저 인터뷰 하겠다라고 밝혀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건을 보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취재 경기에 벌어지다 보니까 기자들이 다 연락을 찾아가는데 본인이 일부러 연락을 했다. 뭔가 할 말이 있다. 이 방송이 됐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 자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특검 조사에도 응하겠다. 이야기는 내가 특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면서 미리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 조사를 받았거나 이미 받을 사람들에게 나의 입장이 이런 것이다. 참고해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변명이죠. 네.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014년에 십상시 사건 났을 때만 해도 그때는 최순실과 정윤회가 함께 공범으로서 국정농단 한 거잖아요. 빼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계속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쉽게 말하면 난 그전에 아무 죄도 없다. 또 하나는 뭐냐 그때는 십상시 문건 사실 호의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예.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재산 형성 과정이에요. 그 뭐 집 두 채 팔아가지고 뭘 짓고 이런 거 아주 합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이다. 세 번째가 우리 딸 불쌍한 애다. 앨범 불쌍한 애다. 너무 욕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저는 딸 얘기를 딸을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자청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이 집안은 좀 독특한 집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손을 터는 거죠. 나는 상관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터뷰한 모습을 보면은 염색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일종의 이제 동정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십성시 그 문건 있을 때 정윤혜 씨의 모습이 어땠는가? 완전히 무슨 보수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피부 관리도 해갖고 피부도 좋게 하고 막 그 머리도 아주 세련되게 하고 오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내 말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분위기로 풍겼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주 철저한 전략 아래서 연락하고 그다음에 최순실하고 여전히 이제 고리가 있다는 것. 즉 변호사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목적성 인터뷰다. 예. 저는 이렇게 봐요. 특검에서 묘하게 정윤혜 씨 출국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본인이 자기를 향해서 조여오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정윤혜 씨가 지금 가장 또 아킬레스건이 뭐냐.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 예. 이 재산 형성 과정은 이제 특검이 초창기에 설마 재산까지 따지랴. 현재 대통령과 관계된 것만 수사하려고 했는데 특검이 이제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을 따지겠다 나오니까 정윤혜 씨 사실 마음이 급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최근에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에서는 제외됐다. 거기서는 뭐 없다 하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을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누군가 수습을 해야 된다. 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내가 피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수습 과정에 본인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발부가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용 작가님은 직접 만나보셨죠? 그렇죠. 제가 만나봤죠. 제가 한 2000년도로 이제 기억하는데 박근혜 의원 시절에 만났는데 제가 여성지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그 방에 갔어요. 근데 저쪽에 이제 예, 딱 그 정윤혜 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딱 그 분위기가 뭐냐면 그 일본 야쿠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중간 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커먼 얼굴에다가 그다음에 상을 탁 찌푸리고 굉장히 그 뭐라고 좀 어두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느꼈던 게 나중에 이제 정윤혜 씨가 이제 재밌는 말을 했어요. 예.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 이제 상사로서 모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약한 여자라서 도와주고 싶었다. 이번에도 똑같은 논조였었어요. 그거는 여성 상사에 대한 모욕이기도 그렇지. 하지만 일본의 그 야쿠자 영화의 친필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대사예요. 똘만이라고 얘기하는 친필아. 그렇죠. 이런 이야기 많이 돌아 여의도에서 차 때문에 운전기사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차 때문에 네. 수행원이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최소한 가장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것은 최태민의 집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최순실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이 이루어진 과정이 아니고 이 양반은 80년 초반에 최태민의 사람이 된 거예요. 최순실보다 최태민을 먼저 만났습니다. 왜 권력 소유 1위를 최순실이고 2위를 정윤회라 그랬어요. 박관천 경장이. 이건 뭐냐면 최순실은 아버지를 이은 계승자죠. 그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데리고 있었던 정윤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보면은 거의 뒤를 쫓아가면서 정윤회는 최순실은 있는 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그랬거든요. 마치 집사기 하듯이. 분명한 거는 이게 부부관계로 있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과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부부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최태민의 집사였듯이 최순실의 집사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 최순실 씨하고 결혼하는 과정도 결국 최태민과의 과정 속에서 왔던 것의 하나의 결과물이고 믿을 만하니까 88년도에 야, 내 딸하고 이러면 미스터 정. 그 문고리 3인방을 자기 수족처럼 부렸어요. 그렇죠. 추종관계 아니에요. 추종관계. 포인트예요. 일단 이제 둘이 저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부부 관계는 이제 유지했다가 별거했다가 이런 많은 파란을 겪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략 결혼을 한 거죠. 네. 네 정략 결혼. 외부자들 시선으로 봤을 때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 재산에 깊숙이 관여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그 형성 과정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실무들 같은 경우에는 정윤회 그렇죠. 씨가 다 했을 거고 뭐 독일에 뭐 64년씩 왜 가겠어요? 그 문제겠죠. 뭐 독일은 뭐 관광하러 간 건 아닐 테고. 본인 인터뷰에서 딱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도. 재산 형성 과정 시초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일부러 강조해서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러니까. 92년도에 이 유벨이라는 회사를 주목을 해야 돼요. 유벨이라고 하는 회사에 유라고 하는 분과 최순실 정윤회 같이 있는데 기자가 유가 계속 피하다가 기자가 결국 전화를 해요.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슈퍼에서 만났대요. 슈퍼에서 만났는데 뭐 이름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분이 이 호텔이라고 하는 큰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 추적을 해갖고 독일을 돌아다녀 보면 곳곳에 정윤회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특검이 보는 건 92년서부터 재산을 해외 빼돌려서 최순실의 실무 작업을 한 자로서 정윤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 재산 자체는 최순실 명의로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이 실권을 갖고 있고 정윤회는 그 집사였죠. 특검에서 부른 것도 네 재산 그 정윤회 씨 재산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저쪽 최 씨 가문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네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밝히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뇌물죄 같은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최순실 씨가 이게 뇌물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3자 뇌물죄는 부정청탁이고 뇌물죄는 대가성 아닌 두 번째 PC가 나오면서 이제 대가성으로 가면서 이게 뇌물죄를 못 빠져나가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뇌물죄라고 한다면 이 문제의 정윤회는 공범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우리가 늘 그 막장 드라마는 주제가 끊기질 않습니다. 왜? 이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거든요. 장시호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패를 하나를 깐 거예요. PC요? PC. 태블릿 PC? 네, 태블릿 PC. 그 시기가 삼성하고 거래하는 요 시기 아니에요. 그 몇 달 동안? 5월서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나는 살면서 핸드폰은 대포폰을 쓰는 걸 봤어도 태블릿 PC를 대포 PC 쓰는 걸 처음 본 거야. 그 시기마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최순실 집에 금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동화는 전해져 오는데 이 금고를 본 사람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형태만 봤어.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으니 장시호죠. 장시호가 지철이 부탁했다고. 장시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털기 시작합니다. 김용재 병원 그 사업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장시호가 이제
탭을 날렸잖아요. 탭을 빚을 줬으니 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거래는 안 되는 거, 풀립 확인이 안 되는데 판결문에 이런 게 있거든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정상 참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전체 큰 국정농단 중에 아주 조그만 건데 국민 감정을 건드렸고 갔는데 지금 장시호의 별명이 뭐예요? 특검 도우미. 심지어 막 국민 조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 조카. 안민석 의원 여사친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특검 도우미라고 하는 말 정도로 특검이 막힐 때마다 요소요소에서 장시호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순실 입장에서 이제는 마지막 방어막이 뚫렸단 말이야. 이거를 미리 눈치를 누가 챘을까? 정윤회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막다른 코너로 가는데 내가 전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시그널 다 던지고 나도 특검에다가 무혐의다라고 하는 것을 결백을 주장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 얘기할 기회가 이 대명천지의 밝은 빛을 볼 날이 또 있겠냐 이러고 간 거지. 저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희석입니다. 그 독일의 최순실 재산에 어마어마한 좀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 제보자. 우리 안민석 의원님. 아 고맙습니다. 예. 수도권 내리 사선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봉두사님. 예. 그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갔다 와서 최순실이가 돈 세탁 하면서 숨겨둔 나름대로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파악을 하고 왔는데. 예. 아무도 안 믿어요. 마치 1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렸을 때 그때도 아무도 안 믿었던 것처럼 이 최순실이가 독일에 이렇게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숨겼다는데도 다들 설마설마해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4월 8일 날 네. 정유라 입시 부정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이 승마 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시 부정 최순실 정윤회를 세상에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수 의원 아니에요. 어? 그럼요. 예, 안 의원님 저 안용환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네네네. 어떻게 질 안 좋은 우리 봉두사님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되셨어요? 네 마주보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리가.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장난 운명인지 장난인지 모르겠네 이거. 안 의원님. 네. 그렇게 살지 마. 자 안 의원님. 그런데 네. 지금 실제 가서 이제 조사해본 결과 최순실 씨 또는 정윤회 씨 또는 정유라 씨가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운영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친구 안 의원님은 독일 생활을 안 해보셨죠? 관광만 가봤습니다. 네, 독일하는 우리하고 달리 머니하우스라는 네. 모든 독일의 회사를 한 전산 시스템으로 모아놓은 그런 전산망이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면은 회사에 대한 계획적인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이 애국 동포분이 최순실 회사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가지고 계속 연결하면서 추적을 몇 달 동안 한 결과 네. 이 페이퍼 컴퍼니가 400에서 500 정도 존재하고 최순실의 실소유로 돼 있는 호텔과 레스토랑, 부동산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우리 안흥구 국장님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우리가 함께 이번에 확인을 한 결과 이 데이터의 한 90% 정도가 신뢰가 있다. 단지 네. 우리는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들을 한국 특검에 넘겨서 조사하도록 한다. 네. 그래서 이 최순실의 재산을 조사하는 스타팅 라인을 만들겠다라는 게 예. 거기까지가 저희들의 지금 목적이죠. 안 의원님. 네. 안흥구 국장이 뭐라고 평가를 하던가요? 안흥구 국장 말씀은 예. 아 이거는 거의 다 이건 사실일 것 같다. 아. 왜냐하면 그분은 국세청에 30년 있으면서 이런 돈 세탁 흐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조사를 했고 예. 보면 아는 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전문가라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법과 유형들이 다 여기에 총망라돼 있다. 아.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 세탁 사건이다. 그 추정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제 입으로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어. 너무 어마어마한 규모라가지고. 근데 언론에서는 수천억에서부터 수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1조 설도 있었죠. 뭐 또 몇 조 설도 있고. 대강이라도.
아니, 그건 제가 위험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책임 있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저 안민석 의원님.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안민석 의원님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집사람 말고는 여자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 국민들은 우리 안민석 의원님 하면 장시호 씨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장시호 씨가 갑자기 태블릿 PC로 공개를 했어요. 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시호는 결국엔 자기 살 길을 찾은 겁니다. 이 최순실 이 일가는 가족 간의 신뢰나 사랑과 애정으로 얽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이해관계와 돈으로 얽히는 관계거든요. 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모를 지금 내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장시호가 네. 79년생이거든요. 네. 마음도 안 됐잖아요. 예. 자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구말인데 예. 자기 생각이 났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장시호의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들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모와의 신인이나 의리보다도 예.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자기 아들 생각 났고 그래서 예. 결국에는 검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폭탄 하나를 건네준 것이죠. 굉장히 현명한 판단했다고 봅니다. 조만간 우리 봉도사님하고 한번 면회 한번 가셔서 격려 한번 해주시죠. 예, 그 면회 물어보려고 했더니 답변 잘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그 우리 저 내부자 우리 안민석 의원님 항상 고맙습니다. 우리 외부자들의 이런 또 제보 말씀. 한 번이 이렇게 길가에 차 세워두고 이렇게 전화로 연결하는 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대기사서는 네, 이렇게 될때 보면은 저희 네. 존경하는 오산 시민들에 대한 이거 아주 큰 이거 결례예요. 저 오산에 갈 테니까 부대찌개 한번 사주세요.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참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제보 전화도 주시고 근데 말씀 중간중간에는 봉도사님하고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 네. 뭔가 있어요. 저 1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아니, 스스로 배운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같이 살면 닮아가니까. 아, 너무 정청네. 정범교. 자, 최근 잠룡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가운데 차기 대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한 이슈가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 또 철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글쎄, 이 문제는 이제 지난해 말에 부산에서 불거졌죠. 부산에 일본 영사관이 있습니다. 일반 영사관 앞에 시민단체에서 이 소녀상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이제 허가를 해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 반발이 있었죠. 네. 그 반발이 굉장히 전격적이었어요. 어느 특정국에 파견된 대사를 소환한다는 거 굉장히 심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일 통화 스와프를 네. 중단시켰습니다. 협정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자기들 표현대로 무슨 본때를 보이겠다 이런 식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네. 정말 건방진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뭐 통화 스와프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환율을 먼저 결정합니다. 우리가 10원이면 거기는 1원이다 딱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협약을 맺고 나면은 그 비율대로 우리가 돈이 급하면 일본 중앙은행에 자 우리나라 돈으로 1조를 딱 넣습니다. 그럼 일본 중앙은행에서 일본 엔화를 그 환율을 따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통화 안정을 위해서 만든 그런 양국간 협정입니다. 네. 아소 일본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 했어요. 저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떤 이야기 했느냐. 소녀상 문제 때문에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러다가 돈도 돌려받을지 모를지 모른다. 네. 이 친구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통화 사업은 돈을 돌려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 돈을 넣어놓고 이렇게 대신 바꿔오는 겁니다. 교환입니다. 무식한 소리 참 많이 했던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아, 무식한. 그러니까 발언의 시작은 아주 예전부터예요. 보면. 그렇죠. 근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너무 놀랐던 게 보통 일본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독일과 달리. 그러니까 아베 같은 경우도 이제 우익 정치인의 아주 선봉에 쓴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국내 정치에서 자기가 곤란했을 때 늘 한국 문제를 그렇죠. 끄집어내요. 어디 가서 뺨 맞은 거를 우리 위안부 협상, 그다음에 소녀상 철거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안부라는 말을 전 참 쓰기가 싫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일본군 성노예예요.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을 집단 강간한 거예요. 그리고 강제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5엔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거를 합의했다는 게 저는 가장 그 박근혜 정부에서 저는 분노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안부 저는 협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정식 용어도 그다음에 네. 위안부 협의거든요. 협의. 예, 구력 그리고 협의죠. 예. 그때 당시 2015년 12월 28일 문서를 보면요. 양국이 서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각자 외교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네.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나올 때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그런 민간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곧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지 철거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얘기가 일체 없었는데 그쪽에서는 부탁을 해요. 난 이게 우리가 진짜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2015년은 종전 70년입니다. 사실 종전이라는 용어도 쓰면 안 돼요. 네. 패전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패전 70년이에요. 네. 패전 70년이고 한일 그 수교, 국교 정상화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패전 70년을 기점으로 전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2-3년 동안 준비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1일 집권하자마자 멋진 얘기를 해요. 3.1절 기념식 행사에서 가해국가 피해국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천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데 2015년에 들어와갖고 그렇게 아베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벼랑은 느닷없이 전승절 기념행사 때 천안문 망루로 올라가요. 그럼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아베는 미국에다 계속 일러요. 한국 박근혜 대통령 중국의 경사대에서 큰일 났다. 아시아 그 방어정책은 일본한테 좀 맡겨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부릅니다. 한미일 군사 이거 하고 일본이 아시아 방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네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아 전승절 올라간 거는 그냥 올라간 거고 그럼 좀 잘해봐.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 풀어라 하니까 11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한일 회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베가 외교부에 지시를 해요. 올해를 넘기지 마라. 12월 28일 날 부랴부랴 했고 협상을 하는데요. 이게 저는 최종적 불가역적 결정이라고 그래요. 65년도에 한일 정상화하면서 청구권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거하고 문투를 똑같이 본 따왔습니다. 10억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이라고 치면 100억 원이면요. 100억 원이면 손흥민이 레베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 얼마인 줄 아세요? 381억이에요. 정연아 말 타는 돈의 3분의 1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랬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협정도 아니고 협의도 아니고 이제 뭐 대권 주자들 나가서 얘기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성격을 정확하게 해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해프닝. 풀문장으로 얘기하면 it's just happening.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그렇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저질러놨거든. 네, 치르더라도 이것은 파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협약이에요. 즉 일본은 국가의 이름으로 강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위안부, 즉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이에요. 당사자들이 있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있으면 그 두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뭐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할머니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미국은 일본에다가 국제적인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럼 일본이 국제적인 역할을 맡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부끄러움이 뭐냐면 바로 일본군 성노예 제도가 제도적으로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도 참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거는 맺지 말아야 되는데 12살부터요, 28, 30살까지의 가임기,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즉 20만 명 가까이를 1937년부터니까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을 징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씨를, 조선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이거는 인종말살 정지책이다. 제노사이드다. 그래서 인류에서의 최고의 극악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한일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인류의 문제죠. 나는 인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건 한일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성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 나라에 여성이 문제.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고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문구대로 정말로 사죄하고 반성한다면 너희
애들 도리로 만들어서 그걸 설치를 해야 될 일이다. 일본 애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그게 부끄럽기 때문에 압니다. 그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아킬레스건이거든. 그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이걸 돈 문제로 접근하는 거. 나 이게 진짜 옛날부터 싫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100억 없어서 망한 나라니까. 그 총리가 아베 총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 돈을 줬는데 왜 철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전후 맥락을 모르는 누구 외국이 들은다면 야 한국은 말이야 100억 받고 이거 다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문제를 네.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100억을 받았으면 할머니들께는 우리 정부에서 돈을 주면 돼. 네. 그다음에 그 돈은 일본 내에서 너희들이 과거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를 교육하는 돈으로 쓰라. 거기서 오히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우익들에 맞서는 그런 싸움을 하게 한다라든지 이랬으면 깨끗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국익 우선 입장에서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사는 천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쭉 가든지 2015년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그 기념식에 가서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 내려놓자. 그러니까 아베가 보기에요. 웃기는 정부인 거야 여기가. 역사도 없고.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일본 문화랑 우리 문화랑 달라요. 네, 다르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정의가 바뀌어. 전쟁해가지고 이긴 놈이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태평양 전쟁 일으킨 것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도 몫을 찾아야겠다. 이게 그들의 전쟁 명분이었거든. 미국에 찍소리 못하죠? 러시아에 찍소리 못하죠? 우리나라한테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윤리에 대해서 두 가지 코드가 있어요. 하나는 수치심의 문화고 또 하나가 네. 죄책감의 문화예요. 네. 이거 네. 루스 베네딕트가 얘기하거든. 그렇죠. 서양은 죄책감의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럼 그때 이미 죄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야. 근데 수치심의 문화에서 그게 아니라 죄가 언제 발생하냐면 내가 그 짓을 한 걸 남들이 알게 될 때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인정 못하는 거지. 독일 애들은 자기들이 학살을 했을 때 이미 죄가 발생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이게 드러나는 순간에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인정 못하겠다고 버티는 그런 그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는 약하는. 미국에서 생각하는 일본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유럽 대륙에서 독일을 부상하고 미국이 영국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견제를 하고 유럽을 지켜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라는 세력이 그 세력 균형을 깨는 지키기 위한 틀 일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영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도 있어요. 미국 CIA가 그 국가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다음에 일본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중요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관계는 예. 기시다 슈라고 일본의 한 그 정신 분석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일본인의 내면에 있는 열등한 또 하나의 자아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선 식민지 시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힘에 약한 나라, 힘의 논리로서 우리가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봐야 돼요. 1937년에 이 일본군 성노예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그때 만주에 일본 군인이 있었는데 중국 여성들을 겁탈을 해갖고 사건이 많이 나니까 아주 일본 군인에 대한 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의 아주 그 노기가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국의 처녀들을 징발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일본군의 성욕 해소를 네. 했던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동아시아에서 통일되고 그래서 우리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 돈으로 소녀상 세우고 일본 국내에도 세울 거예요. 그리고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듯이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다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아주 뼈아프게 이성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사드 문제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선 주자들이 발빠르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그리고 부산 소녀상 관련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부산 소녀상에 대해서는 유지하자라고 전원이 답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의원 안희정 지사 그리고 박원순 시장 유승민 의원은 재협상이거나 무효화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재협상도 가능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제 귀국하셔서 지금 이제 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한일 양국 간에 오랫동안 현안이 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데 대해서 환영을 한 것입니다. 다만 궁극적인 완벽한 합의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바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역사적 농단이다. 평가한다. 좋게 평가. 아주 굉장히 극찬을 했던 그분인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재협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입장과 그다음에 한 나라의 정치인으로서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유엔에서도 계속 권고하는 거거든요. 일본 측에다 사죄하고 그렇죠. 반성하라고 계속 권고하는데 유엔의 입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또 말을 바꿨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그분이 이 발언을 해야 할 동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눈도장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되니까 국가의 리더십이 국민을 배반했다? 손을 딱 그었죠? 말 바꾸는 겁니다. 재협상하자. 이건 좀... 반기문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죠. 반기문 스타일이에요. 외교관이든 혹은 정치인으로 지금 돌아와가지고 또 입장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이 반기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재협상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국민이 원하고 또 외교관으로서 볼 때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선거까지는 재협상하자 그럴 거예요. 끝난 다음에 이제 누구랑 손을 잡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네. 그분들에게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보수 진영에서는 재협상 불가능하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일부에. 근데 일부에 그건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만에 하나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아니 역사적 농단이다. 재협상할 수 있다. 예. 다시 농단인 것 같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 거. 외부자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외부자들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101장. 101장. 자 오늘은 소녀상 철거 요구하고 있는 아베에게 뭐 외부자들로 사행시 한번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도전? 안녕하세요 원장님. 왜? 외눈박이 아베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자, 자기 반성 없으면 들 드러매질 거야. 어, 좋았어. 진중권 교수님. 왜? 외할아버지가 전범이니 부 부럽겠지 그 시절이. 자, 자이대 키워 한반도에 들 들락날락하고 싶지. 어, 나 큰일 났네. 나 들장미 소녀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 아, 이게 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아, 여기 아베요. 그렇지, 아베처럼. 왓다시가 아베. 어, 아나타가 아베 됐을까? 아니, 왜? 왜 침략 전쟁을? 부. 부정하는 거요. 자. 자신 있어? 책임질 거야? 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뭔다요. 자, 오늘 외부자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요즘 뭐 혼술족, 혼밥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주거 형태가 좀 늘어나고 있죠. 다음 보기에 우리 관계 있는 외부자는 누구일까요? 독방. 독방. 원룸이라고 할까? 원룸. 독방으로 해요, 원룸으로. 난 잠 못 자는데 지금 쓰러질 것 같아. 그냥 예고 없이 훅 들어오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